너무 임신해서 배를 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즈니 크루즈에 한번 타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임신한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유튜버인 에밀리 잭슨 씨는 지난 4월 첫째 주 초 10명의 가족들과 함께 세인트 루이스에서 마이애미로 건너가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10명의 가족에는 부모님, 남편, 두 아이를 비롯한 친척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배를 타러 왔을 때 디즈니 스태프가 그녀에게 임신 25주가 되면 크루즈를 타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디즈니의 정책에 따르면 임신 24주가 넘으면 크루즈에 탑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블로거는 디즈니스럽지 않은 디즈니 스태프와의 대화를 녹음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감히 미키마우스랑 맞짱을 뜨려고 하다니요. 미키마우스가 뜨끈뜨끈 무장하고 있던 경찰관을 보내 잭슨 씨 가족들에게 짐을 싸게 했다고 합니다. 잭슨 씨는 그녀와 아이들이 배에서 짐을 다시 내릴 때까지 마이애미의 땡볕 아래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즈니 측은 그녀에게 환불을 제안했으나 그녀는 세인트 루이스 뉴스 KMOV 측에 그런다고 그들이 망친 휴가를 보상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